얘가 이제 끓기 시작했어. 얘가 이제 끓기 시작했어요. 오, 밑에 가라앉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런 게 지혜예요. 이게 경험이고요. 저는 두부 하실 때, 두부 만들 때도 두부가 밑에 눌지 않게 끓이는 방법을 제가 알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네, 그죠? 두부 바글바글 하려면 끓고 있어요. 기가 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선의 유명한 옥수수를 이용을 해서 옥수수 막걸리를 만들 거예요. 옥수수 막걸리는요, 담가놓으면 노란색인데 기름이 동동동동 뜨는 게 달콤하고 너무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옥수수 막걸리를 만드는데 저희 집 위에 사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이거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이렇게 저에게 이걸 도와주러 오셨어요. 어저께 제가 물 떠왔죠. 물을 제가 여기다가 그 온물에 가서 어제 온물 약수를 떠왔어요. 이 온물 약수가 물이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이 온물이 제가 지금 한 7년 정도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얘가 절대로 이끼가 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온물을 이용하고 옥수수를 제가 이용을 해서 막걸리를 만드는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온물로 이렇게 해서 어저께 제가 옥수수 갈은 거를 물에 불려놨어요. 불려놓고 여기다가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여기 얘네들은 엿질금이에요. 엿질금하고 옆에 누룩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엿질금을 저는 죽을 끓여서 넣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이거를 끓이기 전에 엿질금을 넣고 끓여야 된다라고 해서 엿질금을 먼저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끓여가지고 넣어도 되고, 안 끓여도 넣어도 되고, 그렇게. 끓이기 전에 엿질금을 넣어도 되고 또다 끓여가지고 엿질금을 넣어도 되고 둘 중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가면서 물을 더 넣어야 돼요? 끓여가고 하면. 끓여 봐가매. 그러면은 여기 옆에다가 놔두고 잠깐만 계셔 언니. 제가 그거를 올릴게. 자, 여기다가 으쨔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잠깐만 있어봐.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불을 켰어요. 됐어. 불이 켜졌어.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끓일 겁니다. 얼마나 끓여야 돼요? 끓이는 거를. 이거였지. 익을 때까지. 밑에 이렇게 막 눌지 않게 저어가면서 젓는 거 여기 있지요. 젓는 거 짜자잔. 이만 하면 돼요. 처음부터 저어야 돼? 저기 이게 너무 물이 적은가? 깔아앉아가지고. 아니. 물을 더 넣을까? 조금 더 넣어도 돼요. 물을 더 넣을게요. 그러면 그렇게 물을 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어서 얘가 익을 때까지 이렇게 저어가면서 얘를 해야 된대요. 언니 이게 손이 잘안 닿잖아. 의자 하나 갖다 드릴까? 조금 높게. 의자 하나 갖다 드릴게요. 언니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끓지도 않는데 저어요? 왜 졌죠? 줘야지. 저어야 돼? 안 주면 이다 깔아앉아서 바닥 있잖아. 끓기 전에 얘네들이 이제 그 옥수수들이 밑에 바닥에 눌러 그렇게 깔아앉아 있으니까 얘가 누를 수 있고 끓고 나서는 끓고 나서는 안 녹아. 끓고 나면 안 눌어요? 그래요? 처음에 끓을 때는 이게 다 깔아앉잖아. 그래서.
아,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잘못 생각을 한게 끓기 전에는 안 뜨거우니까 눌지 않고 끓고 나면은 바닥이 뜨거우니까 누른다고 생각했는데 반대구나. 아이고. 끓으면 안 아, 누거든. 끓으면 안 아, 누라. 이게 다 끓으면 괜찮은 그래, 거야. 우리는 그런 걸참 철부지들은 모른다니까 그런 걸.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끓을 수도 있지. 아, 끓을 때까지 이제 놔두는 거예요? 응.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 그러면 얘가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네. 이거 예. 안좀 멀었어. 예. 아, 멀었어? 안좀 그럼 멀었어. 끓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자고요, 언니. 제가 저으면서 있을게요. 그래, 기다려. 예. 제가 얘를 지금 열심히 젓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방 이렇게 저었다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가라앉지? 이렇게 가라앉아요. 아, 앉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얘네들이 바닥에 뜰러붙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저어주란 얘기잖아요. 아, 둘러붙지 못하게. 아, 그럼 이제 이 죽쓸 때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죽쓸 때도. 아, 얘가 죽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럼 죽이지. 이거는 그 엿질금은 많이 넣고 작게 넣고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지, 많이 넣으면 폭 삭지. 폭 삭고. 작게 넣으면 이제 넣지 않게. 내가 조금 넣었어. 아, 조금 넣으면은. 많이 넣을까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넣으면 맑았지. 아, 맑았고. 적게 넣으면 아, 조금 뽀. 이제 뽀얗게 이제 노란색이 많이 나오고. 아, 그렇구나. 이제 적당히 넣으신 거잖아요. 하나 넣었으니까 아, 이거는 한번더 넣을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 넣어. 엄니 편, 엄니 생각대로 하셔요. 제 생각대로 마시고, 엄니 생각대로 하십시오. 자, 이렇게 엿질금을, 아, 엄니가 한번더 넣었어요. 엿질금의 양에 따라서,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몇 그램을 넣어야 된다, 뭐 이거 얘기를 못 해요. 이 엄니 감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오늘은 테스트로 이렇게 해보고요. 나중에는 제가 같은 양에다가 엿질금을, 넣는 양을 달리해서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아, 제가 이렇게 해서 얘가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저을게요. 기대해 주세요. 얘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계속 저으면서 놔뒀더니 살짝 이제 끓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끓으려고 하는 찰나에 밑을 이렇게 훅 떠보면 얘네들이 거의 가라앉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냥 다 가라앉지. 이제는 가라앉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얘가 맑게 된대요. 맑게 되면은 이제 다된 거래요. 아, 우리 언니가 너무 설명을 잘해 주세요. 그리고 얘를 처음부터 엿질금을 넣지 않고 하면은요, 얘가 끝까지 가라앉는데요. 끝까지. 그런데 얘를 엿질금을 넣고 이렇게 끓이면요,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가라앉는 게 없어서 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얘가 약간 이제 뽀글 이제 하려 그러죠. 뽀글 보이나요? 조금 뽀글, 조금 뽀글 하잖아요, 그죠? 내려오는데 미끄러워서 한번 안 자빠져가지고.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바글바글 바글바글. 예. 말쑥하네. 말쑥하게 잘된 거예요. 그 끓는 거는 한참 더 끓여야 되는 거예요. 바글바글. 이거야지. 익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해서. 이거야지. 아, 이렇게 단순히 그냥 푸르르 끓는 게 아니고 얘가 익으면 어떻게 알아 익었는지. 이거면은 그지 물고면 되지. 아니, 이게 색깔이 뭐 익었는지 알아, 어떻게 보면. 아, 알지요. 그래. 이거면 말고 아, 그냥 그러면은 얘가 지금 끓기 시작했는데요. 완전히 이제 끓어서 익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아, 얘가 바글바글 끓어요.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끓였는데, 아, 우리 어머니께서 보시더니, 이제는 됐다. 요 정도면 됐다. 이제 불을 조금 이따 꺼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이따가 불을 꺼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처럼 노를 내는구나. 그냥 끌까요, 언니? 아, 그러면 불을 끄고 뜸을 들여야 되잖아. 뚜껑 덮어 놓을까요? 그렇고 나도 그것이 좀 있을 땐 들은 거지. 자, 그럼 불을 끄겠습니다. 되게 얘가 단단하다. 되게 단단해. 얘가 누룩이에요, 누룩. 누룩을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누룩을 빻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 잘 됐다. 누룩을 이렇게 깨두드린다 그러잖아, 그죠? 엄니 깨두드리는 거 맞잖아. 깨 두드리는 맞지? 깨두드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전구에다 놓고 쿵쿵쿵 빻고 있어요. 이렇게 빻아가지고 여기 지금 끓여놓은 게좀 많이 식으면 거기다가 얘를 갖다가 섞으면 돼요. 섞고 효모를 좀 섞어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제가 빵 만들 때 쓰던 효모가 있는데 그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모를 조금 넣을게요. 나중에 지금 이제 빻을게요, 이거. 돌절구가 참 멋있어요. 좋았어, 그죠? 돌절구가. 이게 좋네. 예. 난 저것도 못 갈 때 이게 참. 플라스틱으로 된게 요새 많아요, 그죠? 방미디, 이거 방미야. 방미가 엄청 크잖아. 이거 방미야. 그거 방미 아니지? 그거 뭐 어쨌든 빠지면 되지. 예. 아, 이제 옥수수를 이제 죽을 다 이제 끓였고요.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따뜻한 정도, 따뜻한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누룩을 지금 이렇게 살짝 개고 있어요. 누룩을 이렇게 개면서 제가 여기 효모가 제가 빵 만드는 효모가 있어요. 그래서 빵 만드는 효소를 조금 넣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효모를 쓰는데 얘는 제가 오늘은 빵 만드는 효소를 좀 넣을게요. 다음에는 제가 처음이니까 효모를 조금 넣고요. 다음에는 효모를 넣지 않고도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머니께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는 이런 항아리 단지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다 이렇게 첨버덩 첨버덩 예, 넣습니다. 물좀 할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 해서 또 가셔 넣죠. 이렇게 해서 알뜰히 그릇에 붙은 것까지 알뜰히 이렇게 넣습니다. 역시 우리 고수님을 모시고 오늘 이걸 하기가 아주 그냥 쉽게 쉽게 우리 고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된 거예요? 오, 이제 항아리만 넣기만 하면 돼? 오케이. 슬슬 이렇게 또 어차피 다 휘저어지네. 자, 저도 놓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들고 계셔. 제가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들고 계셔. 그러면 내가 보여. 이게 여기다 갖다 맛있지. 부을게. 갖다 부으면 되잖아, 그죠? 자, 여기다가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오, 깔끔하게 다 부어지네요.
오. 얘도 물을 조금 해서 휘휘. 좀 좋을까? 응. 이렇게 하네. 아니야. 이렇게, 응. 이렇게 들고 계셔. 응.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예. 슬슬 이렇게 저으면 돼요. 저어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자 끝. 잘 하셨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이만큼 이렇게 담갔어요. 그러면 이 뚜껑 해도 되죠? 이 뚜껑 이거 이거 언니 이렇게 아 뭐 좀 덮어. 아 나중에 종이로 좀 덮을게요. 한지로 덮으면 되지. 아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한지로 덮어가지고 아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아, 항아리에 이제 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 오늘 아, 기름 동동동 뜨는 달콤하고 맛있는 암진뱅이 술이죠. 옥수수 술을 제가 담갔어요. 막걸리죠. 아, 옥수수는 지리적 표시제 강원 저기 정선 옥수수가 지리적 표시제를 받았어요. 지리적 표시제 72호인가 74호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 제가 두꺼 차이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옥수수를 제가 이렇게 술을 담갔고요. 이걸 한 3일 4일 정도 이제 숙성을 시킬 거예요. 이 옥수수 술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고 오시면 되는 거 아시죠? 010-2094-7271 안용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 마지막 마무리해서 따뜻한 곳에다가 방 안에다가 놓고 이불을 푹 뒤집어 씌워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지까지 씌워서 여기다가 따뜻한 데다 이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불을 푹 뒤집어 씌워 가지고 얘가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2, 3일 정도 있으면 얘가 개는 소리가 난대요. 개는 소리가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그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가 나고 얘가 다 익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막걸리 옥수수 막걸리 드시러 저한테 오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로 제가 오늘 옥수수 막걸리 동동주 만드는 옥수수 술 만드는 거 여기서 마칠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